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족 측에 서울광장에 공식 분향소 설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159명 희생자의 영정과 위패를 모두 모신 진정한 의미의 분향소를 4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함께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4월 분향소 운영을 마친 이후 유가족과 정부, 서울시가 소통할 수 있도록 임시 추모 공간과 소통 공간을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